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환경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광초등학교에 마련돼 있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제1, 2센터의 운영을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11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 들락날락?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가입? 다른 나라 얘기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도 최고.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누리! 10명 미만 사업에 22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 혜택은 두루누리. 강서구가 2021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환경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해 특별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시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평가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4개 부문 72개 지표에 대해 서류와 발표평가로 진행됐으며 강서구는 도시환경 부문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개화산 생태공원 조성, 보행자 안전 개선 사업 및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의 사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국민의 신속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두 곳을 운영해 왔는데요. 영광초등학교에 마련돼 있는 제1, 2센터의 운영을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서구는 지난 4월 15일 제1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백신 접종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가능한 백신 7개 의료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한 백신 접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10월 30일 영광초등학교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종료하는 대신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강서구는 빈틈없는 코로나19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난 18일 정규인력 5명을 배치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혼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11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주의사항들을 사전에 배울 수 있는 저작권 무료 특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강좌는 오는 11월 8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대면 강의로 나도 영상 전문가가 되어보자 어도비 프리미어 편집 교육을 초급, 중급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초급 강좌는 11월 15일부터, 중급 강좌는 12월 6일부터 총 8회로 매주 월수금 2시간씩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 신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1월 11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9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융합 전문가인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최고 비전 책임자가 강사로 나와 세상을 뒤집을 7가지 미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정지훈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와 미래 기술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메타버스가 바꿔나갈 산업의 미래 지형도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기술을 전문 강사님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